다들 뭐 이번 기수분들은 또 분위기가 또더 좋아서 다들 열심히 잘 하셨고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마치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박 13일 동안에 느낀 소감 한 말씀,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이나 각오 한 말씀,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나누는 이야기 나누고 수료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큰 박수 안으로 평가에 시작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그 마음에서 문제가 온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,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즘 과도한 긴장을 하고, 이게 나의 어떤 스트럭처, 이 긴장도를 높이면서 이폐 쪽이 안 좋아진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여기에 맞춰서 뭐 이제 계속 그동안 뭐 노력을 했지만, 그동안 여기서 배웠던 걸잘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걸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막차 타고 오는 것도 거의 1시간 이상 차를 어디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, 그동안. 근데 여기 6시간 차 타고 오면서 사실 상당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산행 가는데 또 전부 다 왜들 그렇게 잘 가는 거야?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온가? 저는 혼자 쭈글쭈글 거리면서 맨 꼴치로 따라갔잖아요. 근데 또그 다음날은 또 하루 산행했다고 잘 따라가지더라고요. 매일매일 컨디션이 또 틀리더라고요. 그렇지만 제가 또 포기하지 않고 산행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뿌듯하고 또 여기 와서 배운 게 정말 학교 다닐 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거 체험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행복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풍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저눈 뜨면 일단 풍력을 벗고 할 수가 없어서 면역 수치도 별로 안 좋고 일단 그 동작을 머리에 계속 넣었어요. 기억하려고, 메모리하려고 했는데, 눈만 뜨면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 누워서 그걸 계속하고 일어나서 또막 이제 산보 좀 하다가 풍력 시간에 풍력하고 또 씻고 아침 먹고 하면 하루를 굉장히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어. 그래서 제가 아마 산도 잘 따라가고 모든 스케줄을 잘 따라할 수 있었어요. 지금 제가 오늘 보따리를 다 싸놨습니다. 제가 올 때는 짐도 한개못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아들이 다 싸줬는데 제가 보따리 다 싸나면 아마 좀 있으면 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. 그동안 여기서 뭐한 거야?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간다. 가서 정말 내 생활만 잘 고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너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2주 전에 설레임 반, 기대 반, 걱정 반.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짐을 싸서 들어왔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, 2주가. 그래서 1주가 지나고 나서는 뭐 하룻밤 가는 게막 너무 아쉬웠고,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명상이 굉장히 좋았어요. 명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쨌든 응어리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다 내려놓은 것 같고,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. 행복했고, 또 이제 제가 절에를 다니는데 그동안 뭐 사실은 절에 가서 절을 뭐 10회배도 못했었어요. 근데 108회를 계속했습니다. 너무 성취감을 느꼈고, 아,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,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하면 할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고, 그래서 이대로 해서 나가서 최대한 어쨌든 잘 실천하도록 이제 제 마음을 좀다 잡을 거고, 또 여기서 이제 문자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좀 해이해지면 또 보면서 제 마음 좀다 잡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명상을 통해서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들 뭐 그러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이렇게 자연 속에서 2주 동안 있었던 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제 그런
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, 그리고 이제 뭐 식습관이나 수면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좀 저한테 더 적용시키고 좀 습관화 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짧은 기간이지만 좀 더 내 몸에 배이게 해서 이제 나가서도 좀 더 이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른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이었고요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온 것 같아서 이제 다 감사하고 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원장님도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다들 정말 건강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네 다 나았다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작년 10월 24일 날 암 진단을 받고 4일 후에 이 10월 28일 날 위를 도려내는 전절제 수술을 했거든요. 수술 후에 이제 저는 평소에도 좀 자연치료에 관심이 좀 있어서 병원의 표준치료랑 자연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했었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이제 목표는 여기 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향후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울지 내 스스로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다.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. 근데 이제 첫 주까지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확실하게 이제 내 병기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연치유가 답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.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나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반갑고요. 하여튼 제가 자연치유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여튼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하여튼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연치유요법으로 하고 싶어도 내가 그 상의할 의사가 없다는 게 난 너무 힘들었어요. 정말. 혹시나 싶어서 내 말을 들어줄 의사가 있을까 싶어서 가보면 아 도대체 왜 조직검사 안 했어요? 답답하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조직검사하고 표준치료 받아야죠 그러고 무조건 수술 받으라 그러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인데 왜 안 하느냐고 다 근데 그 한 세 군데 병원을 갔는데 안 가기로 했어요 그 뒤로는 갈 수가 없더라고 갔다 오면 아팠어요 의사들이 내가 이렇게 내 가는 길을 갖다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완전 의지를 꺾어 놓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래서 갔다 오면 3-4일씩 아팠어요 너무 막 힘이 없고 그래서 남편이 계속 검색하고 찾은 게 자연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여기에선 다 있는 것 같다 원장님 그 유튜브 강의를 남편은 한 번 들어갔고는 안 된다고 거의 세 번 이상을 들은 것 같아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자기는 일을 하는 것도 건성이고 오로지 유튜브 방송 듣고 그거 필기하고 자료 뽑아서 갖고 오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자연 치유를 해야 되는지 그 이렇게 튼튼한 뼈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. 그게 저는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게 저는 되게 지금 마음이 편안한 게 제가 의지할 병원이 생겼잖아요. 그렇죠? 예. 의지할 병원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 뭐 겁 안 내고 조직 검사도 받으려고요 이제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가려고 해요. 여러분들 또 얼굴 보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네 다들 잘 배우시고 또 잘 깨우치신 것 같습니다. 네 그동안 오롯이 자기를 위한 시간을 내신 거지 않습니까?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문제도 찾고 또 부족점도 찾아내고 또 용기도 또 내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나한테 썼던 사랑에 대한 맹세, 그때 다졌던 각오, 자연치유에 대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의지와 그 정신,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되새겨서 또 이겨나가 셔야 되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을 자주 찾으시라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어제 광명 갔다가 밤 늦게 이제 집에 와서 자고 굉장히 좀 피곤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올라오면서
이 찔레꽃 향기가 그냥 막 진동을 나는 거죠. 산에 딱 들어서자마자. 예, 그리고 이게 푸른빛 보니까 막 그냥 스트레스가 슉슉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. 아, 그럼 기분이 좋아지면서, 야, 나 같은 의사가 어딨어? 막 행복해지는 거죠. 예. 예, 그래서, 야, 이 자연만한 치료제가 없다. 예,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, 예,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우리 또 이번에 또 순명상 체험 하셨지 않습니까? 네. 네, 되게 좋았죠, 그죠? 네. 그래서 숲에 가면 또 그 느낌을 또 찾아서, 예, 또 자주 자연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3개월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서 또 제가 점검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도 자주 뵈면서 또 1년 동안 함께 우리가 동지로 또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. 네. 또 3개월마다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